어려서부터 좀 그렇게 맞고 때리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태권도는 저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태권도자 나 자신이고 나 자신자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권도를 뭐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무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쳐온다 해도 끝까지 싸우려는 그 정신적인 힘, 이것이 바로 태권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다 자기의 민족 무도가 있고 그 무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허나 인류 역사와 더불어 지구상에 출현한 모든 무도 종목들이 어느 곳이나 다 정통 무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의 정통 무도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민족의 기호와 체질에 맞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의 녹과 기상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태권도에는 반만 년의 오랜 유구한 역사와 슬기롭고 영맹한 우리 인민들의 전원과 기상이 모두 빗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러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듯이 태권도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6.2 평촌구역 미래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것은 이 유치원이 구역적으로는 물론 실적으로도 태권도에 대한 교리가 특별히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도착한 마침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휴식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무슨 놀이 할까요? 더 물어보면 계속 태권도 하자고 합니다. 태권도의 뜻도 모를 철부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배웠으면 혹시나 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가고 물어보는 우리들에게 원장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태권도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부터 시작하고 인사로 끝나는 것이 태권도가 아닙니까? 대단하니까 이제 아이 뭐 어린이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들을 됐는지 계단에 막 미처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주마다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다 받아주려니 언제 올라가? 그런데 제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리더도 이제 선생님들이 역성이나 무슨 이런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이거 태권도 배우는 과정 어린이들이 스스로 이제 대해서 잘 알고 인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통성을 완성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어린이들에게 배워주면서 느낀 점 어린이들이 집중 시간이 아주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유치원 특성에 맞는 종합교육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지적 발전에도 많이 이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면서부터 책을 보는 것도 한 번 든 책을 마지막까지 다 보고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응속만 피우고 장난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우리 춘성이가 생활에 절도가 있어지고 또 인내성도 있어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태권도 배우는 게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창영이는 태권도 훈련을 누가 이렇게 하라 말라가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다 나니까 아이들이 뭐 좀 몰라 하루가 몰라보게 크고 밥도 잘 먹고 건강도 옛날 발신도 더 좋아지고 앞으로는 자기가 더 몸도 나고 키도 크고 태권도를 열심히 훈련해서 자기가 영웅까지 돼갔답니다. 태권도는 동방대의지국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고상한 리더덕 품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자식들에게 지식을 배워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키워주는 데 힘을 놓았습니다.
내일 민족 옷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부리도 있고 바지 조부리도 있고 태권도는 우리 조선 태권도는 우리 조선의 기상이기 때문에 이 태권도복도 우리의 민족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옷이 이 태권도복을 걷게 돼서 개는 과정에 우리는 우리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복하는 것도 다 알려주는 겁니다. 태권도는 이러한 민족 교육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자기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더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옷색깔인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태권도 더복의 잔등 뒷부분에는 이 조선어와 용어로 태권도라고 쓰여져 있는데 구 모양은 우리나라의 국수인 소나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대중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맞이한 일꾼은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면서 아마 이번 편집물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담자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직업적 특성으로 해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들 속에서 이따금 태권도를 왜 좋아하는가 하고 물어보게 되면 태권도가 우리의 것이고 조선민족의 것이니까 조선 사람이라면 응당 태권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저없이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조선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숭엄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광범한 대중에게 태권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고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에게 태권도 기초 동작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 조선의 태권도 1.0을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고 건전하고 완강한 육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우리 태권도. 태권도의 이러한 정신과 기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동기로 됐다고 합니다. 네, 태권도의 보급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왜 그 많은 그 서재 중에서 태권도를 서재로 잡았는가 물어봅니다. 예. 제가 태권도 애호가라는 측면이 예. 뭐 적지 않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태권도 기초 동작들을 좀 소개했고 태권도의 모국인 우리나라의 육사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육사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시대에 가서 태권도 선수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그런 이야기 형식을 취해서 예. 살아가는 새 세대들이 우리의 것을 더 잘 알게 하고 세계의 많은 태권도 애호가들이 태권도의 모국인 조선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예. 소수 학생들 맨 처음에 들어와서 태권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동작에 대한 걸 하나 시범적으로 대주고 그렇게 시켜보았는데 반복을 계속 시키다 나니까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지루감을 느끼고 기술적 제고는 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좀 빨리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음부터 선생님들한테 도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도입을 해보고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오락시기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집에서도 쭉 하다가도 컴퓨터 쭉 집에서 켜놓고서 자기가 이 동작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이 동작 계속 연습도 하고 그러다 나니까 시간이 빼앗은 다음부터 옛날에는 지난 시기에는 한 열흘 걸리던 훈련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부터 한 3, 4일 단계에 준다 시간이 그래서 빼앗을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좀 빨라지고 선생님들이 그러기 좋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는 구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 굽과 단으로 나눠봅니다. 굽은 10굽부터 1굽까지 있는데 10굽이 제일 낮은 굽으로 되고 1굽이 제일 높은 굽으로 됩니다. 굽을 소유한 사람을 유굽자라고 부릅니다. 단을 본다면 단은 1단부터 9단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단부터 3단까지 소유한 사람을 부사범, 4단부터 6단까지 소유한 사람을 사범, 7단부터 8단까지 소유한 사람을 사현, 9단을 소유한 사람을 사송이라고 부릅니다. 태권도의 굽가단은 이렇게 태권도 더복과 띠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띠는 모두 6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마다 다 자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문색 띠를 본다면 고문색 띠는 그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정도를 이렇게 로마 숫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당상소학교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당상소학교 학생들의 태권도 급과 단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증 수요가 진행되니까 9급부터 9급, 7급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5급까지가 소학교 학생들 수준입니다. 일단 5급 어학연 학생들은 5급을 받기 위한 비타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 맞으면 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냥 거기까지 하고 끝나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하지만 그 다음 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다야 그 달라붙어서 무조건 내가 5급을 받고 중학교 올라가겠다 하는 요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학교 학생들에 대한 태권도 교육은 틀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틀은 모두 24개로 되어 있는데 모든 틀은 조선 민족사에 남긴 역사적 인물들과 사실, 사건들의 이름을 붙였고 일정한 리치와 뜻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술 잃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술기와 지혜를 반영하는 전통 무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외족을 쳐물리치는 데서 마지막까지 용용하게 싸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해서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친 태권도와 관련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외래 침략자들이 우리나라 지경에 넘어왔을 때 쓴 이야기입니다. 대군으로 밀려온 적들은 고려의 성을 포위하고 성을 함락하려고 했습니다. 적들은 단숨에 성을 점령할 듯이 기세를 올렸는데 이때 우리 군사 한 명이 장대를 비껴들고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적장놈은 우리 군사를 한 칼에 베버릴 심산으로 달려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우리 군사가 말에서 떨어지고 혼전 속에서 쥐고 있던 산마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젠 다르구나 하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장놈의 살기어린 칼을 날개에 피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우리 군사가 벼락같이 날아올라 오늘날 뛰묘 엽차지르기라고 부르는 발차기로 적장의 가슴을 들이찼던 것입니다. 결국 적장놈은 마루에서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 군사의 그 드세찬 주먹과 발타격에 적장이 너부러지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육사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거려 이름 있는 처녀 무술가인 솔주카이고, 창마저 부러진 조건에서도 족장놈을 넘어뜨린 이 기술이 바로 오늘날 태권도라고 부르는 우리의 민족 무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들은 민족의 기상으로 되고 또 민족의 힘으로 되는 이 민족 무술을 남달리 사랑하였으며, 또 지우 여자들까지도 무술을 연마해서 육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통 무술은 단군 조선 시기에 발생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 시기에 구 기본 틀고리가 마련되고 정통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단군은 그 말타기 할수기를 비롯한 무술의 능한 무인형의 그러한 성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주변 서옥들을 통합하고 또 외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또 건국대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조선 시기에 마련된 우리의 정통 무술은 삼국시기에 와서 더욱더 발전돼서 틀거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무술을 중시하였던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이 오면 랑랑골에서 이제 산악 경기, 무술 경기를 조직해 가지고 인재를 등용하였고, 이런 곳으로 해서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온달도 바로 이러한 산악 경기, 무술 경기를 통해서 장수로 이렇게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정통 무술은 초통일국가인 고려 시기야, 또 조선 몽골 왕조 시기를 거쳐 면면이 이어지면서 보다도 세련되고 발전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이 전 역사적 기간 자기 체력, 맞으면 족성에 맞는 무술을 창조하고 무술을 기본으로 해서 체력을 단련해온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러한 전통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문 태권도 선수 못지않게 동작을 펼쳐 보이는 이 사람은 소성구역 중신고급중학교 교장입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은 태권도 4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4단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는가고 감탄하는 우리의 물음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권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도하자고 보니까 우선 교훈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태권도를 좀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치면서 배우고 이게 한 해, 두 해 이게 지나가면서 내가 6년을 했는데 6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이건 내가 태권도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알려집니다. 전문적으로 내가 태권도에서 교육받아서 굽을 받거나 단을 받거나 이거 아니고 내 수준 가지고 꽤 이거 단굽이라고 이거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잠깐 내 딸에는 우선 한번 이렇게 받아봤는데 뭐 단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을 받았습니다. 교장이 4단이니까 또 합니다. 학생들도 야 우리 교장 선생님 되고 뭐 태권도고 되고 이게 옆에 찌쭉 들어온 건 멋있는 거 입고 나왔다야. 저건 몇 단이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하고 교원들도 교장이 나와서 뭐 교장이 또 하고 교장이 우선 9단이 높으니까 교원들도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 들고 어휘 가르치 활동 한 시간 안 되면 오전에 체육 수업 한 시간, 열한 시간만 잘 위기적으로 교련만 시키면 태권도는 무조건 대중화는 합니다. 가까운 시간에 대중화에서 가고 옵니다. 대중화에서 무조건 한다. 중학교생도 태권도를 해야 우선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일단은 서야하면 좋습니다. 이걸 꿰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 바닥치기를 하라고 할 때 어쩌지 가슴이나 심장이 덜렁거렸는데 정작 나서고 보니 아니 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녹색이 뜨니 종방산성에 이렇게 태권도가 쭉 입고 나서니 정말 저 자신이 고구려의 뇌무사가 된 듯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어 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서 민족체육 종목인 태권도를 논리 장려해서 온 나라를 태권도화하고 태권도의 기상을 세계에 떨쳐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알게 하고 조선 민족을 알게 하는 우리의 전통 무도 태권도는 우리 인민들의 자랑으로 긍지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실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태권도를 해서 민족의 역사와 무술 문화를 더욱 빛내어 나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우리의 정통 무도 태권도는 조선 민족의 기상으로 더더욱 만방에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발굴!